안녕하세요. 엄마표 코딩 채널의 엄마 멘토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주 핫한 챗GPT를 아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챗GPT가 뭔지 먼저 설명드리고 내 아이에게 챗GPT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제 아이에게 처음으로 챗GPT를 어떻게 알려주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챗GPT는 작년 말에 OpenAI에서 발표한 AI 챗봇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요. 챗GPT는 아주 방대한 데이터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내가 대화를 시도했을 때 내 말의 의도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대화의 문맥까지 이해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마치 백과사전을 검색하듯이 전반적인 지식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고요. AI 모델의 베이스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번역을 시키거나 개인 영어 튜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소설을 쓰게 할 수도 있고 리포트나 각종 문서 작성 같은 고급 수준의 글쓰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챗봇에게 코딩을 시켜서 웹사이트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와, 진짜 놀랍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출시 40일 만에 사용자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출시된 지 불과 몇 달밖에 안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챗GPT를 사용해보고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SNS에 후기글을 올리고 있어요. 저도 챗GPT가 뭔지 궁금해서 막 검색해보다가 눈에 띄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15살 딸이 물리학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아빠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빠는 이미 다른 자녀의 숙제를 봐주느라 바빠서 결국은 챗GPT에게 대신 물어봤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문제의 답까지 물어보지 않고 챗GPT와 대화를 하다가 문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어서 숙제를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챗GPT를 가르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미래에는 좋든 싫든 필연적으로 AI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이미 지금도 AI 딥러닝, 빅데이터 기술이 적용된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구글포토, 유튜브, AI 서빙 로봇, 로봇 커피 머신 등 AI를 활용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보다 AI가 더 보편화된 지능 정보 사회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AI를 잘 다루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AI가 1차 가공한 것에 사람의 피드백을 더해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이 보편화될 것인데요. 이미 번역 분야에서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고 챗GPT도 AI 모델의 결과물에 사람의 피드백으로 수정을 거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과도기를 거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AI의 방대한 지식에 내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창작물을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혀온 사람과 어른이 되어서야 AI를 한번 써보려고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의 AI 활용 능력의 갭은 얼마나 클까요? 지금 상황은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었을 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었을 때 인터넷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은 사람 사이의 생산성은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AI를 자연스럽게 익혀서 AI 활용 능력을 기르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AI를 나를 발전시키는 목적으로만 쓸 뿐 나를 대체하지는 않는, 다시 말해 내가 맡겼던 문제의 답까지 그대로 베껴버리지 않고 내가 문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받는 정도로만 활용하는 자제력도 함께 길러야 하겠죠?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지금 바로 첫째에게 챗GPT를 알려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타자도 칠 줄 모르고 핸드폰 자판 치는 것도 느리지만 AI 챗봇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기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오늘은 첫째 아이에게 챗GPT를 알려주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고 다음 편에서는 챗GPT 회원 가입과 다른 활용 방법들을 보여드릴게요. 아이 핸드폰으로 chat.openai.com에 접속했어요. 미나야, AI 친구에게 자기소개부터 해볼래? 이름이랑 나이 알려줘. 7살이야. 난 나이가 7살이니까. 좀 기다려야 돼.
영어로 치면 빨리 나오는데 한글이라서 오래 걸려. AI 친구는 엄마 아빠가 대답해 주기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는데 한번 질문해 볼래? 빨리 대답했으면 좋겠다. 오, 나왔다. 식물은 자연적으로 조건에 따라 자랍니다. 주로 자연, 광조, 습도, 온도. 너무 어렵다 말이, 그치? 더 쉽게 설명해 줄래? 더... 식물은 태양의 광선과 영양분이 포함된 토양,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있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있으면 식물은 자연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해가 가? 응, 이해는 가. 아, 좀 어렵지 않아? 괜찮아? 이번에는? 또 모르는 거 있어? 또 질문하고 싶은 거? 또 우주는 어떻게 생겼나? 오, 그거 괜찮다.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어가 좋겠다. 생겼어는 모습을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야, 맞아? 만들어졌어. 나 개썬데? 근데 이거 어떻게 엄마, 대답할까? 어떻게 대답한지도 보자. 더 궁금하다 이게. 오, 제대로 대답했어.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난다. 오, 답변 되게 잘했다. 신기하다. 그치? 고맙다고 하고 인사할까? 고마워. 다음에 또 얘기하자. 되게 친절하다, 그치? 따봉 하나 눌러줄까? 최고. 오케이, 됐다. 다른 피드백은 괜찮아. 어떠셨나요? 아이가 사용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죠? 챗GPT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